제가 여기서 고기를 어. 제가 고기. 고기 제가 진짜 고기 진짜 잘 구워. 아 진짜. 네. 아 진짜? 아, 제가 또 와. 아, 소리 들리나? 약간 ASMR 같지.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얼짱구나. 아. 김치도 완전 맛있다. 고기 굽기는 괜찮으십니까? 이야. 진짜 얼짱구나. 근데 밖에서 고기 먹긴 먹는 거지? 야. 어? 야, 냄새가. 냄새가 살짝 고기 냄새가 나네. 고기 냄새가 나. 야, 고기 냄새 난다. 아니, 이건 맛있어요. 아, 근데 눈이 이렇게 쌓이니까 진짜 약간 운치 있는 것 같아, 지금. 느낌 있어?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대기조에 있다가 마지막에 뽑혔잖아요. 그때 한번 이기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제일 중요한 경기 한 경기 이겼어. 그걸 지고 다 이기든가. 왜 그걸 아 그걸 지면 어디서 이겨요. 그거 동네 가서 왜 여기 와서 다 져. 그거 이기고 들어와가지고. 아 저도 나름 연습한다고 했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신 분이 확실히 저 연습은 진짜 근데 오늘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제일 아쉬웠던 건 예찬이가 제일 아쉬웠을 것 같아. 본인이 예 진짜 아쉬워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동이 형이 그 등발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맞아요. 거기서 오는 약간 위압감이 초반에 딱 만나잖아 좀 있어. 이야 진짜 맛있다. 우와 너무 맛있어. 나는 이때까지 음식 중에 제일 위대한 음식이 사연 있는 음식이라 생각했거든. 어, 예전에 엄마가 해줬던 김치찌개 어떤 사연이 있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오늘 보니까 샵 이기고 먹는 음식이야. 최고죠, 최고. 승리의 맛. 어. 합동을 들어가지고. 방심하지 말자. 아, 그렇죠. 여차 우리 밖에 있다. 길바닥에 쓸 수가 있어. 다 먹었어요, 저희. 다 먹었어요. 말하면서 먹을 거다 다. 어우, 야. 팔 냄새가 계속 올라와, 입에서. 팔을. 김족의 팔을 내가 엄청 먹었어. 팔이 다 먹었어, 여기 내가 들어오는 거.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그거 하면 이겨야죠. 예. 다음 주에 이기고 맛있는 거 먹죠. 불태워야지.